짜잔. 이게 이제 햇빛이 뜨면 조금 더 하얗게 이렇게 칼슘, 탄산칼슘이 보일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른 아침이라 안 보이죠? 사과를 하나 땄습니다. 새소리 좋다. 하얀 사과입니다. 하얀 사과라는 걸 오늘 처음 알게 됐네. 이렇게 하얗게 겉에 표면에 그래서 하얀 사과였어. 칼슘입니다, 이게. 이렇게 3kg씩도 포장이 됩니다. 요즘 한창 사과 수확 시기고, 자, 하얀 사과 녹음. 오, 이게 다 사과야. 사과. 안녕! 귀여운 것들. 사과밭으로 사과가 2,000주 심어져 있어서, 한, 4,5,000평 정도 재배하실 것 같아. 여기는 수확이 끝난 밭이고요. 페로몬 트랩을 사용해서 병충해 예방을 좀 방지하고 지금 사과 인터뷰를 하고 계시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사과 시나노골드입니다. 아, 너무 예쁘다. 아, 그러세요? 아, 예. 이렇게 지금 보시기에도 빨간 사과가 나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하얗더라도 착색도 되고 그리고 충분한 당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잎이 제 역할을 하게끔 돕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약간 네. 그 일반인 시점에서 봤을 때 네네. 아, 저거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도 아, 들수 그런 있거든요. 걱정하실 수도 있죠. 실제로 이 하얀 사과를 처음 접하시면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게 이거 농약 너무 많이 묻은 거 아니냐, 이거 아. 지우셔서 파셔야 되는 거 아니냐, 혹은 또 포도처럼 분이 난 거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두 가지 다 아니고 지금 사용한 이 칼슘 코팅제는 우리가 식용으로 먹기도 하고 이제 골다공증 환자분들이 처방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처방받는 게 탄산칼슘이에요. 그 식용과 99.95%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드셔도 무방하고요. 실제로 이걸 그대로 드시는 분들은 없죠. 세척사과가 아니기 때문에 보관력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잘 이렇게 세척하지 않고 보관해 두셨다가 하얀 사과 흐르는 물을 드시라고. 가볍게 세척해서 드시면 껍질째 드실 수 있는 사과입니다. 어차피 그거는 이 사과가 이제 요새는 유행이잖아요. 아우, 너무 사실은 좋다. 세척도 아이고, 안 이뻐라. 세척하는 순간 가공식품이에요. 무조건 이게 아니라 누가 같이 관련해서 세금을 더 지출하게 됩니다. 양쪽 다 불행한 일이잖아요. 소비자분들의 가격도 올라갈 거고. 그냥 카톡 인터넷 해야 되는 거 싶기도 준비해야 되나? 지금 여기 또 보니까 네네. 사과 농장 끝이 아, 그래서 되게 좀 신기한 것들이 많은데 어, 이렇게 네. 지나가면서 많이 봤구나. 네. 어떤 부분이 이상한 거죠? 이게 나무가 네네. 재배하는 게 네. 1년 재배한다는 잘하는 게 연륜이 끝나가지고 이렇게 키워서 사과를 하는 기본적인 절차는 이제 토양을 만들어주고 1년이나 2년 남고 실제로 보시면은 돼요. 실제로 저기 뒤쪽에 보시면 저희가 스마트팜으로 체크를 하고 그 토양을 아하.
수분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물이 불안해요. 독수리가 곳곳에 있겠네요. 예, 독수리가 보통 있는데요. 아. 그리고 이제 이미 수확한 나무라서 이게 부시라고 한 건데. 저쪽에 가보시면 실제로 토양 센서, 일산 센서, 그리고 EC까지. EC가 여기 아니라 연면적 특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양 내에 비료 속기를 채취해가지고, 이제 비료를 넣어야 되겠다. 하얀 사과 농장입니다. 하얀 사과 농원은 농약을 덜 사용하기 위해 친환경 코팅제인 탄산칼슘을 사용하여 사과 겉 표면이 하얗게 코팅되었습니다. 농약이 아니에요. 사과는 수확 직후부터 호흡기, 호흡하며 에틸렌 가스를 배출하여 노화가 시작되는데 이 에틸렌 가스를 억제하여 싱싱한 맛을 좀 더 오래 유지시키기 위한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탄산칼슘은 골다공증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식용 탄산칼슘이랑 일치하기 때문에 사과를 좀 더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맛있게 드실 수 있고 당도가 더 높아지는 비결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얀 사과 농장의 특징은 잎이 수확기 때까지 풍부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잎의 기능이 살아있는 농장입니다. 하얀 사과 농장. 이른 아침 사과밭 산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하얀 사과 농장입니다. 하얀 사과 농장은 친환경 코팅제인 탄산칼슘을 사용해서 탄산칼슘이라는 건 골다공증 환자들이 먹는 그 처방받는 칼슘제랑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얀 게 있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이러지 않으셔도 되고 간단하게 세척해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확기에 사과밭에 사과가 잎이 이렇게 풍부하게 있는 농장은 아마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이거는 되게 좀 특별한 사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얀 사과 농장입니다. 짜잔. 이게 이제 햇빛이 뜨면 조금 더 하얗게 이렇게 칼슘, 탄산칼슘이 보일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른 아침이라 안 보이죠? 사과를 하나 땄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자, 먹으려면 일단 이 하얀 부분을 좀 닦아볼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사과즙이도 뚝뚝 떨어져. 주인장님은 촬영하시고 몰래 먹는 사과가 더 맛있습니다. 그 뿌리 베기게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장기 보관을 하려면 뿌리 없게 하고 일부는 장기 보관할 사과들을 그리고 금방 팔아야 될 사과들은 최대한 이제 숙기에 맞춰서 수확하면 잘 지금 근데 외부의 습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늘 같은 하루 정도는 이제 원래 하루에 한 번씩 황금을 찢어서 부딪히고 꽉 차있던 그 사과 향이 하색 얘네들이 노화를 느끼시고 그러면 이 향을 또 한 번씩 빼줘요. 그렇구나. 무조건 뭐 꽉 채워놓으면 좋을 것 같지만 우와 너무 예쁘다. 이렇게 많은 사과는 처음 봅니다. 이거를 사과 향을 빼줘야 되는 거였구나. 몰랐네. 이렇게 떨어지게 단계별로 이제 종류가 나눠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어머. 근데 이걸 손으로 다 하려면 엄청나게 비율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 장비 없이는 안 됩니다. 직거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게
도매로 넘기는 농가보다 훨씬 더 가까이 될게 그럼 아까 그 말씀하신 거는 정말 최소한의 정말 맞습니다. 예. 그거고 이런 것들이 있으려면은 뭐 비닐하우스도 있어야 될 거고 이건 사실 네. 사과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돼가지고 아 그러세요? 일단 개인적으로 되게 뭔가 지식이 좀 증가된 아 다행입니다. 제가 옳게 설명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감사드리고 네네. 혹시 이거 영상을 보고 계시는 네. 시청자분들한테 뭐 사과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귀농에 관심이 있으신다거나 뭐 또는 그냥 이 영상을 봐주시는 그냥 시청자분들한테 뭐 하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다면 사실 저는 제가 지금 재배하는 방식이 남들이 좀 잘 하지 않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재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걸 맛있는 사과를 재배하겠다라는 그런 욕심 때문에 가족들을 좀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좀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이게 어떨 때 마약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소비자분들의 반응을 들어보고 나면 이런 방법을 유지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맛있게 생산을 하려고 사과를 수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딱 부담스럽지 않은 사이즈 같아요. 식후에 뭐 이제 네. K농부 공모전에 서류가 통과돼서 거기 가서 이제 오늘 발표해가지고 시상까지 다 끝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대박. 진짜 어제 못 사서 아쉬워하더니 아니 나도 어제 샀어 온라인 사가 샀어? 응. 아 맞다 샀다 그랬지? 다른 여기도 하얀 거 다 보여요. 네. 많이 지워졌습니다 올해 비가.